지난 6월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분석가인 로스 영은 애플이 미니 LED 디스플레이에 프로모션 기능이 탑재된 새로운 14.1인치 아이패드 프로를 개발 중이며 내년 초에 출시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고, 거기에다 마크 거먼이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 모델을 준비 중에 있으며 올가을 출시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많은 아이패드 매니아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해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새로운 14.1인치 아이패드 프로 개발에 대한 주장은 로스 영이 시작을 했고, 이에 대해 또 다른 유출자로 유명한 만지부가 이를 확인했다고 하면서 해당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로스 영은 이후 바로 본인이 잘못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14인치 아이패드 프로에는 미니 LED가 탑재되지 않고 또한 프로모션 기능도 없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확실하진 않지만 아이패드 프로가 아니라 아이패드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또 이 소식 이전 지난 1월 중국 내 부품 관련 소식에서 BOE가 새롭게 애플 15인치 아이패드 납품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BOE는 중국 충칭 B12 공장의 설계 변경을 통해서 15인치 OLED 생산이 가능하도록 레이아웃을 조정하였는데, 업계에서는 BOE가 당초 모바일 전용 생산 라인을 넘어서 태블릿과 자동차에 탑재되는 OLED를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맥북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원가 절감 그리고 공급 의존도를 분산하기 위해서 고심해 왔었고, 빠르게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는 BOE는 결국 아이폰 14과 아이폰 14 맥스의 패널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OE는 결국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의 패널에도 일부 납품하게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는 애플이 대형 화면의 선호로 증가로 인해서 아이폰 14 시리즈의 맥스 시리즈를 추가하였고, 저가 형의 아이패드 시리즈에는 대형 화면이 없었기에 이를 추가하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이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해당 제품을 보시기는 어렵고, 출시가 된다면 내년 봄이 유력하겠지만 테스트로 진행을 하는 차원이라서 아예 출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는 기존과 같이 11인치와 12.9인치 두 개의 크기로 M2 칩을 탑재하고 빠르면 이번 가을 아마도 10월경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로운 M2 아이패드 프로는 강화 유리로 뒷면이 변경되어 맥세이프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 에어팟 프로 등을 역충전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M2 아이패드 프로 디스플레이의 경우 전작과 같이 12.9인치에만 미니 LED가 탑재되어 전작과 동일한 네이밍인 리퀴드 레티나 XDR은 12.9인치에, 리퀴드 레티나 LCD 디스플레이는 11인치에 탑재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애플 펜슬 3세대는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출시되지 않았고, 이번 M2 아이패드 프로 디스플레이에 맞춰 출시될지도 역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후에 출시되는 애플 펜슬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로서 M2 아이패드 프로는 전작과 비교해서 새로운 칩셋 탑재가 가장 큰 변화이고, 램 또한 전작과 동일한 16GB의 램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작은 SK하이닉스의 LPDDR4X SD램이 탑재되었는데, 이번 M2 아이패드 프로 모델은 애플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면 LPDDR5로 업그레이드 될 전망입니다. M1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되고 가장 많이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버스펙이다 라는 점이 있었는데요. 올가을 아이폰 14 프로 모델로 촬영한 AK 동영상을 M1, M2 아이패드 프로에서 편집을 하게 되면 오버스펙이 아니라 프로 유저들에게 딱 맞는 장비들로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이패드 프로 모델 구매를 준비하셨다면 올가을 한번 기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